긴장이 좀 많이 되네요. 제가 어제 회사 소개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1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작아서 이 15분 동안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자칫하면 너무 자랑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사업 회사 소개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이 회사 소개를 잘 들어줘야 되냐면요. 내가 과연 누군가한테 회사 소개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감사를 받게 될지, 또 내가 나와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될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게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5분이란 시간이 짧으니까 중요한 걸 빼고 나머지 간략하게 들어갈 거니까 이걸 끝내지 마시고요. 꼭 검증하는 과정을 꼭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세대에 공통된 과제가 뭔 줄 아세요? 건강과 돈이에요. 여러분은 원하는 만큼 건강하신가요? 또 원하는 만큼 돈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자, 건강과 돈, 게다가 시간과 친구, 이 네 박자가 맞으면 우리는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네. 저는 현재 모유유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굉장히 잘 키우고 싶어서 8년 전에 이 일을 선택했고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자영업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일이 많든 일이 적든 항상 그 일에 매여있게 되고요. 아이들 생각보다 잘 케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생각보다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심지어 우울증과 공황장애,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수입은 점점 줄어가게 됐고 육아도 뒷전이 되게 됐고요. 친구 사귈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너무 외로웠어요. 제가 외롭다고 말할 친구조차 없게 됐어요. 내가 쭈쭈만 자다 보니까 책을 그런 거와 관련된 책만 보지 정보와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분 책을 보게 됐어요. 이거 한번 이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미래 경제학 박사 이영범 교수님이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도 반드시 선진국으로 진입합니다. 선진국이 되면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중산층의 몰락으로 빈부의 차가 심해집니다. 상대적 빈곤감이 심해지고 일자리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돈 없이 사이드잡, 더블잡, 평생 직업으로 지속적인 소득을 벌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하나의 대안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네트워크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1인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지금은 네트워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고민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할 것이냐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선택할 때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많은 미래 경제학 박사들이 말씀하는 네트워크 성공 조건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하나라도 부합되지 않는 회사라고 하면 특정한 몇몇만 성공하지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혹은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여러분은 혹시 특정한 그 몇 명의 사람이세요? 아니면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세요? 평범한 사람이요. 평범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 네트워크 성공 조건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재정적으로 탄탄한지, 돈의 흐름이 투명한지, 혹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상속을 한다는 것인데 인프라를 잘 구축해 상속하려고 했더니 100년 이상 지속되지 않는 회사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두 번째는 자체 생산이 70% 이상인 회사입니다.
네트워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것입니다.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가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A사 같은 경우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옥탑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회사가 끼게 되면 소비자의 니즈가 잘 반영되지 않거나 혹은 이 비용적인 부분을 소비자가 껴안게 됩니다. 위탁회사와 사업자들이 어떤 수익을 나눠 갖게 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 회사인데요. 이거는 별표 3개예요. 왜냐하면 글로벌 사업인 글로벌 회사와 차이가 있는데요. 글로벌 회사는 그냥 온 나라에 그 회사가 분포되어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근데 글로벌 사업은 사업의 주체인 제가 글로벌적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500만원, 1000만원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만 보내기 너무 불안해서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이 인프라를 버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려고 했더니 어떤 회사는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 회사는 이 인프라를 그대로 트랜스퍼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고요. 혹은 내가 여기 이 한국에 있지만 외국에 사는 친구의 코드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하브라인에 등록을 시키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매출을 실시간 내가 공유받을 수 있는 것을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 회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법적 보호인데요. 제가 누군가에게 사업의 제안이나 혹은 제품을 전달했을 때 법적인 보호를 저와 혹은 소비자가 같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으로 우리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따지는데 우리나라는 재판과 특수판매 공제조합이 다 있고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저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10년 이상 된 회사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5년 이내 이상 된 회사는 거들떠도 안 본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선점은 내가 깃발을 딱 꼽았을 때 내 주위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야 되는 진정한 선점이죠. 나 깃발 꼽았는데 다 꼽는 그 선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뉴욕 같은 선진국은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5년 이내의 회사에서는 세금도 받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생겼다 없어졌다를 굉장히 반복하기 때문인데요. 10년 이상 된 회사는 이제 발전 가능할 수 있다.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공 시스템인데요. 우리 아까 전에 모두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떡볶이 집을 차렸는데 굉장히 맛집이 있으면 그 맛집의 노하우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 맛집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게 성공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성공자들 성공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잘 갖춰진 회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인데요. 네트워크는 유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내가 권리 수익을 받는 게 가장 메리트인 회사예요. 그런데 전기장판이나 공기청정기, 정수기 같은 거는 5년, 10년 이상 쓰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지금 끝까지 가서 세일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제품으로는 사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거에 부합된 회사를 찾았을까요? 네! 사실은 다 알고 오신 거죠. 자, 이 회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어로 진정한, 라틴어로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진정한 건강을 추구하는 회사인 거고요. 이분이 창립자이신 마이런 엔츠 박사님이십니다.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이시고요. 전염병 진단 분야의 선구자이십니다. 30여종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개발하셨고요. 이분의 모토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범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선화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제품을 그냥 만들지 않으셨겠죠. 1974년도에 걸 연구소를 설립하셨어요. 그때 세포 배양 기술을 굉장히 탁월한 정말 최적의 세포 배양 기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기술력을 갖고
관련 연구소를 차리셨는데 삼성의 이건태 회장님께서 전립선암으로 이곳에서 치료받고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요. 유튜브에 치면은 이 나오거든요. 2003년도에 한국 기사가 설립되었고 2007년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상을 수여하셨는데 이 상이 어떤 상이냐면 인류의 생명에 공헌을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에 공헌을 한 분의 이름은 의학계의 노벨상 같은 거예요. 아무나 받는 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한 토대로 2011년도 뉴욕 증권고에서에 상장되었고 로봇체로 상장된 회사입니다. 혹시 이분 아세요? 워렌 버핏? 네. 투자의 기대. 미국 경제잡지인 포브스에서 앞으로 100년 이상 롱런할 회사의 기준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 기준에 부합되는 회사가 딱 다섯 개 있었대요. 월마트, 코카콜라, 유니레고, 티제니스 그리고 유산화가 뉴트리션 회사로는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가운데 이 잘생기신 분 있잖아요. 네. 이 닥터 오즈라는 분이세요. 캐나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유산화와 가장 신뢰하는 후원사이자 파트너십입니다. 이분은 오프라 윈프리의 주치의이기도 하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선 전에 건강검진과 상담을 했던 분이 되게 유명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회사에서 우리 제품을 좀 잘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우리는 완벽하고 멋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말이 좀 길죠? 유산화는요, 60여 명의 자체 연구개발 부서가 있습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유산화는요, 제품의 포뮬러 하나도 예전의 것과 다릅니다. 헬스펙도 예전의 헬스펙과 달라요. 계속 발전해서 현재 사람들이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유산화 독점 한 사람 물질인 올리고를 특허를 획득했고요. 제품에 올리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공법은 두 가지 정제를 각각 따로 먹을 때는 두세대의 효과를 얻지만 이거를 한꺼번에 먹을 때는 20-30대의 효과를 보는 신호 효과를 내는 공법인데요. 일반 영양제 회사에서 만들기 어렵고 의약품 만드는 기술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산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사용할 때 제일 우려되는 게 뭐세요? 네. 파음이죠. 이번에 화장품 파음이 있었죠. 무파라빈이라고 당당히 써 있었지만 조사해 봤더니 다 파라빈이 들어갔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하지만 유산화에서는 여기는 황산화 전문회사예요. 우리가 물건이 상한다는 거는 산화된다는 거예요. 산화된다는 거는 그걸 산화가 안 되게 하려면 황산화제가 들어가면 돼요. 유산화는 자체 제품력만으로도 2년 동안 유통기한을 보지 않은 자가보존 포뮬러를 이거 특허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파라벤 프리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들어서 나한테 쓸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가장 요즘에 각광받고 있어요. 장내 미생물을 초칭하는 건데요. 지문 같은 거래요. 그런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2016년 5월쯤에 지원을 받아서 나사 아시죠? 네. 우주항공 나사와 백악관 유산화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뉴트리션을 식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식품이죠. 네, 한약과 더불어 뉴트리션에는 식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유산화는요, 미국, 캐나다, 아시아에서 의사들과 약사들이 보는 약전이 있어요. 의사들 처방전. PDR, CPS, NIMS라고 하는 약전에 등재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라벨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너가 신뢰해도 된다. 우리 라벨에 표기된 거 다 신뢰할 수 없어요. 아까 파라벤처럼. 하지만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섭취하였을 때 효능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아무 회사나 들어가 있지 않고요. 유산화가 유일하게 등록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책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아, 유산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책을 가지고 다니시죠. 이 책은 캐나다에서 라일맥 윌리엄이라는 생화학자에게 캐나다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양제 비료 가이드를 만들어라라고 했어요. 그 당시 라일맥 윌리엄은 뉴트리션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18가지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요. 생체 이용률이 얼마인지, 잔디 독성이 얼마인지, 그렇죠? 그리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써 있고, 매 발간한 뉴스도 매 1위를 달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뉴트리서치라는 데서 책을 발간했는데 현재 6판까지 나왔어요. 6판에서 나왔죠? 6판에서는 최고 등급인 플래티늄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받은 거예요. FDA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고요. NFS 인터내셔널 GMP로 등록되었습니다. TGA GMP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다 어려운 말이죠. 자, TGA는 호주 정부기관이에요. 여기는 뉴트리션을 의약품처럼 다뤄요. 그래서 이 나라에 수출을 하려면 여기에 인증을 받아야 돼요. 2년에 한 번씩 불시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수구에 있는 미생물의 밀도도 조사해가 굉장히 깐깐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다 인증을 받고 매일 2년마다 다 합격했다라는 걸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깐깐한 회사. 자, 컨슈머랩 혹시 아세요? 세계적인 소비자 연구기관이거든요. 무작위로 제품을 가져가서 검사해서 인터넷에 싹 올려버렸죠. 가져간 제품은 다 인증을 획득했고요. 그 외에도 유산하는 25년 동안 515회 이상의 상을 획득하였습니다. 너무너무 깐깐한 제품이잖아요. 그냥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먹냐면 운동선수들. 전 세계 3천여 명의 월드클래스 운동선수들이 유산한 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박태환 선수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 도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아무거나 못 먹어요. 제 사촌 동생이 유도 이제 트레이너인데 농구 트레이너인데 이거 너무 좋으니까 너희 먹어봐 그랬더니 미국에서 너 먹으면 믿을 수 없어. 다 도핑에 걸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도핑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유산하는 와다에서 그 세계적인 반도핑 기구거든요. 와다에서 금지한 제품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인포드 초이스에서 연구해서 봤더니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 시작 직전에 혹은 중간에도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 우리나라에도 팀 유산화가 있겠죠. 대한민국 국가대표 리우올림픽 유도 선수들이 함께 하고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스케이트 선수들 이상화, 신석희, 조혜리 선수들 많이 알고 계시죠? 어린이 치어리딩 팀 레인보우가 함께 하고 있고요. 하나 이글스가 공식 뉴트리션 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올해 싱가포르와 미국 컨벤션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자로 갔잖아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성공 노하우를 듣는데 그거와 비등하게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단체가 이러지 싶었죠. 근데 마일런지 박사님은 내가 먹고 쓰고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 행복을 나누고 건강을 나눠라 라는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유산화 트로에스 재단을 설립하셨고요. 보통 우리가 기부를 하면 일정 부분인 직원이 월급으로 가고 나머지는 기부하잖아요. 여기는 저희가 기부할 돈이 100% 기부하는 뜻입니다. 그 운영 자금은 회사에서 모두 다 지원되고 있어요. 저 혹시 이거 글자 무슨 뜻인지 보이세요? 저 처음에 사인업했을 때요. 무슨 광고 카피인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도 마음이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유산화 사인업을 한 지는 작년 8월달에 사인업을 했지만 제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마음먹고 1월달에 부업자로.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이 문구가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유산화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이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유산화가 여러분의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사업을 이스라엘 사업 소개를 마치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선택한 인사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데 멋진 도구가 될 수